계속 놀라게 되더라고. 정말 그 소름 돋을 정도로 어떻게 저 아이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지 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일단은 그 작은 8명밖에 안 되는 그 소수 인원에서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 나름대로 또 조직이 구성이 되고 형성이 되고, 그 조직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함께하지 못해서 막 울고 하는 막 친구도 있고, 7살짜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뭐 스폰 아니지만 같이 놀고 싶으면 당장 네 자리로 돌아가.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할 때 와 정말 이게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막 그런 말을 또 하고, 그냥 아이들 요즘에 뭐 인싸싸 하는데 그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고, 줄임말의 시작은 아이들이 아닌가라는, 진경 씨한테 내가 계속 그러거든. 불배 먹을래? 이랬는데 불배가 기사님 뭔지 아세요? 블루베리. 불고기 백반이 아니라 블루베리. 불고기 그건 불백이고요. 불백이고 불배 먹을 사람이래서 난 뭐 불배가 뭐지 했더니 블루베리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똑같은 것 같아요. 본부 만들어서 노는 거, 그리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 나랑 놀 사람 여기부터라라는 거는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 때부터 그냥 부정가요처럼 내려오던 그 애칭인데, 그거 느낌으로 그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 형성해 나가는 모습들이, 근데 갈등도 많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집에 와서 9시 되면 푹 자잖아요. 정말 고단하겠더라고요. 웬만한 성인보다도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겠더라고 아이들이요. 그걸 보고 집에 들어가서 정말 애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소리를 뭐 지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아기 애 엄마한테도 웬만하면 아이들, 그리고 심리가 누가 김치를 먹으면 나는 두 조각 한 번에 먹을 수 있는데 난 세 조각 한 번에 먹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것도 막 경쟁이 붙어요. 우리 형아 8살인데 우리 형아 누구 있는데, 항상 옛날에 뭐 우리 아빠 태권도 배웠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이 그대로 다 보여주니까 너무나 그냥 매매 재미있고 새로운 모습, 똑같은 아이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도 상황 상황마다 너무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봐서,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아이들이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분명 성인들도 좀 배워야 될 점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느끼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소유한 씨는 보면서 이런 아이들 행동이 정말 놀랐다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이들이 화해하는 방법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정말 저거는 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막 불꽃튀게 싸우다가 화해하는 방법이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거에 되게 놀라웠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른들이 좀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네. 화해하는 방법에서 네.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알던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이제 끝나고 엄마 차에 타면 엄마가 오늘 어땠어? 그러면 애로 돌아가요. 오늘 재밌었다! 뭐 이래요. 근데 막상 걔네들이 자기네끼리 있잖아요? 반말하지 마라. 막 이래요. 이를 안 멀고. 진짜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온갖 서스펜스와 액션과 드라마와 막장과 로맨스가 다 섞여 있어요. 그 어떤 영화보다 저희 프로그램이 재밌을 겁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 한 아이가 내가 뒤에 있어 라고 하는 하이라이트 영상 나왔던데 그 장면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어른보다도 훨씬 더 또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힐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